이곳은 그 옆에 있는 사원하고 바로 붙어 있는 사원입니다. 가운데 벽이 있는 그 언덕이 있는 것이 사원이 따로 돼 있는가 봐요. 네. 완전 여기 루앙프라방은 사원의 도시인가요? 네, 사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곳은 방금 전에 봤던 왼쪽, 오른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네, 들어가도 되냐 했더니 들어가도 된다고 스님께서 말씀하시네. 사원이 전체 그 골드, 금색으로 네, 칠해졌는데요. 사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탑이 있습니다. 도시인가 봐요. 바로 옆에 사원이 붙어 있는데 또 다른 사원입니다. 저기 벽을 하나를 경계로 두고 왼쪽 오른쪽에 하나가 있습니다. 예. 사원은 거의 그 이런 형식, 동남아는 저기 지붕이 거의 뾰족하게 세워진 형태로 많이 됐더라고요. 태국이나 이런 데 봐봐도 여기는 라오스인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상이 있고요. 하도 이제 사찰이 많으니까, 사원이 많으니까, 조그마한 사원은 유명하지도 않습니다. 네. 그런데도 이렇게 사원이 깨끗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마다 저쪽 길에서는 이제 탁밭을 하죠. 공양. 여기 내려가는 길인가 봐요. 라오스 사원의 모습입니다. 사원이 아주 공원처럼 짝 꾸몄는데요.